이제 안 쓰면 내가 이거 써요.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은 성당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미사 예물 봉투를 이용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걱정 예측하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오늘 순례 오신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우리 미리네 본당, 제가 이제 본당 신부 겸 성지 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 밑에 이제 오래된 성당에 가면은 그게 이제 본당으로 쓰는 건물입니다. 100년 넘은 성당이고 그래서 오늘 순례객이 지금 접수된 이제 연락을 해서 접수된 순례객 인원만 한 2,5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인원이 한 2,200명이 돼요. 그 외에 이제 또 순례 오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벗어나면 안 돼요. 무서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주제와 저희 주물께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주제와 저희 주물께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소서.